이번 주부터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국정감사 등 현안을 다루는 국회 일정이 본격화합니다. 조국 법무장관 문제로 여야 간 대치가 심해지는 가운데 군산조선소 등 지역 문제가 제대로 부각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도내 의원 3명이 포진한 국회 국토위에서는 새만금 공항을 집중 부각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해도 국회 차원에서의 지역 사업 챙기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에서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나서 검찰개혁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도 열악한 농촌 개선과 전북 금융중심지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북도 전주의 어떤 발전 동력이 가장 중요한 뿌리는 우리 농촌 문제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을 이번에 질의를. 전북도청 국감이 다음 달 11일로 잡히는 등 국감 일정이 속속 확정되는 가운데 올해는 수년째 답보 상태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가 중점 부각될 전망입니다. 재가동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처사와 협력업체, 실직자 대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농해수위에서는 전임 장관과 달리 농수산 대분규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의 태도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금융중심지 문제가 다뤄질 국회 정무위에서는 도내 의원들이 없어 추진 동력을 유지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 밖에 탄소소재법과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일자리 법안 통과 필요성을 부각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우리 전북을 연고로 하는 의원님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들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국 법무장관 문제로 여야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북 현안을 제대로 챙길 수 있을지 도내 의원들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